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성도님들 맛이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맛이 좋습니까? 아, 그런 음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좀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지금 이런 음식을 먹다가 일본의 음식을 먹으면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조미료가 많습니다. 간장에나 소금에나 된장에나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느끼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달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삼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그냥 조미료 안 넣는데요 하는 음식을 먹어보면 조미료 맛이 다 납니다. 소금에 다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그 소금을 순수한 소금으로 좀 사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최대한 설탕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 발효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거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이 건강식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소금, 천연양념 그 외에 재료는 다 똑같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을 드셔보시고 이 음식도 먹을만하다 하면 바꿔가시면 훨씬 좋을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하나 받아 나왔는데 이 책을요. 이 책이 사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배우면 너무 이 단어나 내용을 줄여놨어요. 아주 압축해서 많이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목마름이라는 이 책은 원래 번역으로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 김수호 목사님이 다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서 목마름으로 바꿨는데 제목을 이 책은 읽으면 사복음서를 확 펼쳐 놓은 거예요. 아주 펼쳐서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습 하나 말씀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쫙 펼쳐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저는 이 책을 보라고 권하지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이 책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처음 본 책이 결국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저는 참 예수님 공부하는 게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제 귀가 쫑긋.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하면 이러고 제가 막 넋을 잃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요. 혹시 내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분은 또 어떻게 보고 전할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사랑을 있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먼지가 부풀려고 있지만 아직 공사 중이지만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헌신하고 이런 날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소망이라는 책, 이 바로 목마른 이 책하고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 지금은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나오죠. 그 책,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치료봉사였단 말이에요. 의료선교. 이 시대 소망에서 보면 의료선교 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봉사하신 그 봉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셨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치료, 봉사,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얘기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전부 풀어서 쉽게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 책도 참 좋은데 이 책이 좋은 점이 제가 이 책을 몇 권 지금 욕심을 부려놨어요. 너무 좋았어요. 첫째는요, 이 번역을 지금 나온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이걸 못 읽었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이 붙들고 제가 안 놔줄 텐데 옆에서 누가 좀 읽어주면 듣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딱 받아보니까요, 이 책이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이렇게 참 책이 잘 만들어졌어요. 책은 손에 잡으면 부드러워야 되고 장이 잘 넘어가야 되고 놓으면 딱 낮아야 되잖아요. 이래 낮아야 놓고 쓰기도 하고 이 책이 놓으면 휙 넘어가고 또 펴놓으면 휙 넘어가고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은 잘못 만들었다 생각하죠. 제가 책도 몇 권 내봤잖아요. 제가 책을 낼 때 제일 출판사 가서 제가 부탁하는 게 책이를 낮이게 해주세요. 책이를 펴지게. 놔놓으면 그대로 펴져 있게. 그리 하려면 종이가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이 종이는 정말 성경책보다는 조금 두껍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책으로 상학은, 시대소망 상학은을 한 권에다 다 넣어놨어요. 옛날에 시대소망이 합본으로 나왔을 때 참 좋았거든요. 누구 주기도 딱 좋고 이거 그냥 한 권 주면 되는데 어떤 데는 1권 가져가고 어떤 사람 2권 가져가고 이래 짝이 갈라지고 이러는데 이 한 권에다 다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을 번역도 정말 잘하셨지만 이게 책을 참 잘 만드셨구나. 아, 그래서 제가 좀 뭐 우리 교회에서도 책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이 딱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몇 권 더 얻으면 좋겠다. 내가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번에 한 권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한 권만 한 50권 정도 가져오신 건데 아마 제가 좀 많이 챙겨서 모자라면 제 걸 내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권씩만 한 집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가져가신 분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선물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여기 진짜 좋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신유한 장로님이 쓰신 늦은 비의 주역들,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역들. 제가 그 책도 조금 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금싸라기 같은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보태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이 좀 가져가셔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김수훈 목사님이 이 책을 좀 가져가셔서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일본 분들에게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김수훈 목사님 지금 번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 오셔서 이번에 동시통역을 하시면서 힘들어. 힘드신 분이 계시겠지만 힘든 부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신유한 장로님 쓰신 책은 이게 좀 출판비를 받아야 되는 책이니까 이 책은 그냥 가져가시고 선물이고 저거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돈에 비해서 너무 값이 싼 책입니다. 꼭 좀 가져가셔서 우리의 영생 문제가 달려있는 책이라면 값이 얼마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책들은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값을 그냥 안 받고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해서 아마 또 판매가 되는 책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이제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말씀을 들고 직접 읽어야 돼.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보고 씹어 먹으면서 연구하면서 지금은 말씀을 보화를 캐듯이 우리가 캐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씹어 먹어서 창자에 채워서 소화가 되어서 힘이 발딱발딱 나야 됩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려면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음식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좀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 25페이지. 25페이지. 거기 보면 건강 회복을 위한 식사법이 나옵니다. 와, 그걸 다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면 이번 세미나 내내 그것만 강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내드린 것이고 제가 요지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그 책으로 이제 직접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식사법으로 식사법을 고쳐야 되고요. 거기 있는 요리법으로 그 33페이지 보면 이제 요리법이 나오는데 그 건강 요리법 그대로 여러분의 요리를 이제는 바꿔서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할 몫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드려도 여러분이 실천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데는 아멘하고 박수를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하면은 대답이 잘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뜻을 정하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제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뜻을 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서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예언서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다니엘처럼 이 모든 이방 세계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서야 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을 관리하는 것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음식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음식,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음식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교재 25페이지에 거기에 식사법 나옵니다. 식사법 다섯 가지가 나오지요. 그 다섯 가지 그게 우리 전체적인 식사 방법이 돼야 되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건강식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제가 뚜껑을 열었어요.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있는 그 모든 책의 내용은 성경과 화이브인의 글에서 편집 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는 실질적인 사례담을 같이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을 꼼꼼히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식사법 다섯 가지는 우리가 항상 그걸 보고 읽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그 식사법 다섯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이 뭡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식탁 위에다 딱 걸어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러는 가정도 봤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무슨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을까 할 때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와 경과 각종 곡식, 채소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이유,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식물이 받는 이 에너지는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창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게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태양은 또 다른 식물들에게 그 살리는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이것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식물이고요.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 먹고 사는 음식은 반드시 식물성이어야 한다. 동물성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을 시켜서 화학 물질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사람을 살게 하는 이런 어떤 광합성, 합성작용에 의한 이런 어떤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으로, 태양이 식물로, 식물이 사람으로, 짐승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정신 속에서 일어나도록 일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그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을 딱 세워요. 아시겠죠? 무슨 음식이 제일 좋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오는가를 그 책에서 환자들이 회복 얘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다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좀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식물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자연 그대로. 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 식물성 음식.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고 약재료가 되는 이런 잎이나 열매나 뿌리나 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식물성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이제 채식으로 만들어 먹느냐 건강식,
회복식으로 병이 치료되는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느냐, 이거는 먹는 방법도 다르지만 요리법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자연 그대로 먹기 위한 요리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 요리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절대로 한 끼에 여러 가지 먹지 말고 단순하게 한 끼에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 한 끼에 음식은 절대로 여러 가지를 먹으면 소와 애기 서로 중화를 시켜서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 가스가 생기고 피가 불결해지면 여전히 술 먹은 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술은 음식을 썩혀 부패한 액체 아닙니까? 그죠? 음식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 제 시간에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부패하면 바로 술 같은 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술을 먹은 것과 똑같은 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음식은 참 잘 먹어야 합니다. 아주 잘 먹어야 해요. 그래서 한 끼에 여러 가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을 합쳐서 배합해서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이 배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꼭꼭 씹었느냐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음식을 집에서 먹던 거에 절반만 먹으라고 하지요. 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꼭꼭.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이든지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다섯 가지 식사법을 여러분이 꼭 좀 지키도록 해보시고요. 이제 그 식사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하는 이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 계속 식사법. 왜 우리가 육류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33페이지 우리 한국책 일본책은 조금 페이지가 다릅니다. 한국책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요리하는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요리를 할 때에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아서 우려낸 음식을 하지 말고요. 물에 오래오래 담가서 다 뽑아내지 마시고 주로 그러잖아요. 도라지 같은 거 뭐 좀 이렇게 독한 맛이 나는 것은 물에다가 다 이렇게 울겨놓잖아요. 아리한 맛이나 씁쓸한 맛이 있는 것들은 물에다가 담그든지 삶아내서 물에 이렇게 우려놓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청 가지고 시래기국 해먹지요. 그 무청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겨울에 이 김장을 준비할 때 무를 장만할 때요. 무청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무청은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 건강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그냥 채식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청을 이제 쪄서 삶아서 말리든지 그냥 말리든지 말리잖아요. 햇볕에 말리죠. 그리고 보관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게 될 때는 이걸 또 푹푹푹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여러 차례 씻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 좀 아리한 냄새 나니까 물에다 맨날 며칠 또 담가놔요. 여러분 가게 가면 주로 시장에 가면 그런 걸 물에다 다 담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꾹 짜가지고 사가지고 오지요. 그걸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거기다가 뭔가 조미료 넣고 된장 넣고 뭐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볶거든지
국거리 먹잖아요. 거기 후에 또 저 얼마나 양념이 많이 들어갑니까? 조미료가. 그래가지고 시래기국 맛있다고 잘 먹죠. 그거는 여러분 무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에너지는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게 뭐만 가지고 오냐면 섬유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청소밖에 안 돼요. 섬유질 먹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이거는 채식이단 말이에요. 채식. 그럼 건강식은 어떻게 하는가? 무청을 따서 그대로 깨끗이 씻어요. 씻어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걸 그냥 냄비 큰 솥에다가 넣고 소금을 간이 맞도록 잘 뿌려서 저어서 낮은 불에 뚜껑을 닫고 익히면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이게 김이 후 올라요. 김이 오르면서 조금 더 저어두면 줄기가 약간 말랑해지면서 잎이 누렇게 되지 않고 포르스름할 정도로 말랑하게 딱 익어요. 그럼 그것을 다라니에 이렇게 부어서 약간 식혀요. 그럼 거기에 소금만 간이 딱 배었고 다른 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다가 캐슈넛이나 들깨나 참깨나 이런 걸 갈아 넣어서 그냥 쪼물쪼물쪼물 묻혀서 먹으면 즉석의 음식이 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래기 말려서 보관하듯이 무청을 보관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익힌 것을 지퍼백에다가 1회분씩 지퍼백에 딱딱 넣어가지고 꽁꽁 눌러서 냉동실에 착착착착 넣어놨다가 한 끼에 한 팩씩 꺼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들깨를 갈아 넣든지 거기 이제 야채 수물에다가 이제 국을 끓여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볶아도 되고 뭐 버섯 같은 거 넣어서 볶아 먹든지 국이 되든지 그렇게 무청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괜찮아요. 시금치 나물을 할 때에 시금치를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시금치를 풍덩 집어넣어서 익혀갖고 건져내서 그걸 또 훌렁훌렁 씻어가지고 꽂아가지고 거기다 뭐 양념 넣고 뭐 넣고 이렇게 무치잖아요. 그럼 시금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치료 에너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먹으면 그게 다 채식이에요. 시금치 나물을 먹으면 채식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샐러드를 만들어 먹든지 쌈으로 먹든지 아니면 익혀 먹을 때는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소금을 약간 뿌려서 그 자체를 새파랗고 말랑하게 잘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참깨나 들깨나 뭐 땅콩이나 볶아서 싹 갈아서 집어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그대로 먹으면 좀 씁쓸한 맛도 있지만 그게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익혀 먹어도 전체를 먹어야 되고 날걸로 먹어도 전체를 먹어야 되고 모든 나물 종류를 다 그렇게 해먹는 거라. 산나물이나 쑥갓이나 무슨 나물이나 무슨 나물이나 간에 여러분이 꼭 나물을 익혀서 무쳐 먹는 나물을 할 때는 자체를 익혀갖고 양념을 넣어서 그 자체를 먹어요. 그럼 쓴 나물은 아주 쓰고 떨떨한 나물은 떨고 뭐 어떤 맛이 나요? 그것이 약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제입니다. 그게 치료. 여러분 한약방에서 이런 자연 치료제, 한약제를 사오면은 그걸 여러분 다 삶아버리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그 자체를 삶아서 같이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빳빳하고 못 먹는 섬유질은 버리더라도 그 물이 중요한데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삶아서 물은 다 내버리고 그냥 그 섬유질만 건져가지고 온갖 양념으로 맛을 내서 먹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주로 해 드셨지요?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크게 우리가 원칙을 삼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 나물 종류는 다 그렇게. 그리고 국을 끓일 때는 조미료를 사용 안 하려면 표고버섯하고 무하고 다시마하고 삶아서 우려서 야채수를 내서 거기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그 물에다가 뭐든지 집어넣으면 국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넣으면 콩나물국, 미역 씻어 넣으면 미역국, 수제비 뜯어 넣으면 수제비국, 떡국 집어넣으면 떡국, 뭐 뭐든지 집어넣으면 국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수를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은 전부 소금으로 하라고 했지요. 그 33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건강 요리 기본 요리법 그대로 기름에다가 지글지글 굽는 거 하지 말고 혹시 기름으로 후라이팬에 구워야 될 게 생기면 기름칠을 해서 후라이팬을 닦아내고 낮은 불에 천천히 구우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타지 않고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요리는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식성에 맞게 해 먹을 수가 있지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그냥 여러분이 그 원칙에 의해서 요리를 하면 다 건강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리를 좀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현미밥이 잘 안 퍼지니까 오래오래 불려놨다가 또 씻어버리고 밥 안 치고 이래 하지 마시고 현미쌀을 조금 불렸다가 밥을 하고 싶으면 아예 밥솥에다가 한두 시간 전에 딱 앉혀놨다가 불을 한두 시간 후에 부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쌀을 담가놨다가 건져서 씻어서 다시 밥을 물 부어서 앉히고 이러면 이 물에 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은 물이 녹여가지고 다 뽑아가 버려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물에다가 오래 담가두면 이 물이 전부 성분을 녹여줍니다. 녹여가지고 다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담가놓으면 거기 색깔도 빠져나오잖아요. 다 녹여낼 때 여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은 다 뽑아가니까 물에다가 오래 담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푹푹 삶아내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녹적게 갈아서 섬유질은 다 버리고 또 물하고 주스만 짜가지고 마시는 것도 이건 완전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완전 건강식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뭐 즙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과일이고 채소고 집어넣어갖고 즙을 짜가지고 하루 몇 잔씩 마시는데 그것은 건강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녹즙 가지고 또 이런 건강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좀 함부로 강하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녹즙을 먹는 것도 술 먹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물성에서 좋은 것을 뽑아 먹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어떤 부분은 많고 어떤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깨진 과잉 섭취를 하면 여러분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게 문제가 될 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든지 이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으려면 소금 간이 맞아야 되고 영양의 이 영양 흡수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영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녹즙을 먹든지 삶아내고 먹든지 우려내고 먹든지 삶아내고 건더기만 먹든지 건더기는 건져내고 국물만 먹든지 이게 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이 우리 인체 소화기계라고 하는 이 공장 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재료만 간단하게 넣어주면 여기서 다 만듭니다. 수만 가지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연구해낸 영양만 받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활동, 지적 활동, 육체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어디서 만든다?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의 균형을 밖에서 이거 맞추어서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 저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저걸 먹이고 이 사람은 이걸 자꾸 먹이고 그러다 보면 이 몸 안에서는 전부 다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영양의 균형도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추도록 하나님이 먹으라는 재료만 이 공장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양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는 게 음식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넣어줄 때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넣어주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만드시면 너 이거 먹으라 할 때 이거 그냥 넣어줘. 그냥 자꾸 넣어주면 이제 이 안에서 다 만들어 쓰는데요. 합성작용, 상성작용이 일어난다 그러죠. 양이 작은 것은 많게 해주고 없는 것은 서로서로 연합해서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내고 이런 작용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 몸에 필요한 종합 영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떤 병에는 이걸 먹고 어떤 병에는 저걸 먹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체질에 따라서 무슨 체질에는 뭘 먹고 무슨 체질에 먹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신묘막측한 이 신비한 오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영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구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모자라서 기근이 온 이런 부족해서 기능이 약해지고 저하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일치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면 돼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 쓰실 재료를 우리에게 넣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 여러분, 소에게는 풀을 먹으라고 했지요. 짐승들에게 풀 먹으라고 했지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근데 소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풀, 집. 네, 집도 먹죠. 풀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에게는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요.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뼈다귀도 튼튼하고 근육질도 단백질도 지방질도 얼마나 많이 달고 다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을 많이 씁니까? 그 모든 힘을 쓰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양소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풀을 먹으라고 했죠? 근데 풀 속에 여러분 풀을 영양학 박사한테다가 한 바구니 뜯어가지고 여기 지방질이 얼마나 있는지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비타민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소가 지금 덩치를 이루고 힘을 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영양학자한테 가서 분석해 오면 이게 충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소가 풀만 뜯어먹었는데 큰 덩치와 그 힘을 쓰는 것과 얼마나 뼈다귀가 굵고 칼슘 덩어리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무슨 풀에 그렇게 칼슘이 많나요? 소가 깨끗하게 풀 뜯어먹고 사는데 예, 소가 풀을 뜯어먹을 때는 소의 소화기계에서 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누가 만드신다? 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도록 소에게는 재료만 넣어라 이겁니다. 재료만. 풀만 집어넣어라. 그럼 내가 네 몸에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게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것도 뭐 칼로리를 하루에 얼마가 소모되고 얼마를 재가지고 뭐를 얼마 뭐를 얼마 뭐를 얼마 뭐는 먹지 말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먹었더니 우리 몸의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너무 많고 모자라가지고 이 몸에서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는 모자라든지 남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포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소를 잘 먹이고 빨리 키우려고 소에게다 고기를 주고 온갖 것들을 갖다 먹여가지고 소가 병이 들고 짐승들이 병이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놀고 다스리라 하고 주신 친구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이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는 걸 먹을 때에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고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교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자기 식대로 고치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가지고 이단서를 만들어내죠. 이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죠. 진리는 단순한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 씹어 먹으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지배해서 사람을 아주 균형진 신앙을 하도록 딱 잡아주는 것이에요. 신앙도 균형이 깨지면 극단주의가 됩니다. 극단주의, 광신주의는요, 신앙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도 간이 맞아야 된다 그러죠.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면 안 돼. 사람도 간이 딱 맞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좀 짜지요. 나는 짜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어떤 사람 좀 싱겁지요. 어떤 사람은 참 간이 딱 맞아. 사람이 참 은혜가 있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삶 속에 행동 속에 그대로 반영되는 아주 간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좋지요? 사람도 간이 맞아야 좋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간이 맞아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다 한쪽도 올라가거나 내려감이 없이 믿음으로 순종이 하나로 밸런스를 쫙쫙 맞춰 나갈 때 그게 딱 간이 맞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맛이에요. 맛. 아름다움이지요. 이게 멋입니다. 조화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조화롭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조화롭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와버렸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안 먹고 그것도 이거 전부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먹는 사람은 한 3일 좀 굶겨놓으면 싫어하는 것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으로 식사 계획을 하기 전에 애나 어른이나 간에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면 다 됩니다.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 먹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